아니 올드보이로 화려하게 그쵸. 데뷔를 했는데 네. 그 카드로 돌려막기를 할 정도로 뭐 사정이 안 좋았습니까? 뭐 보니까 돈벌이 없었겠죠. 마이너스 통장에다가 그렇게 네. 그쵸. 그러니까 뭐 그때 이후로 계속 뭐 작품을 해왔지만 네. 사실 통장이 마이너스에서 이제 플러스로 돌아선 거는 이제 응사 이후가 처음으로 이제 통장이 이제 플러스로 돌아섰고. 올드보이가 잘 됐잖아요, 그죠? 네네. 그때 나온 배우들도 잘 풀렸는데 나름 좀 기대는 좀 했을 거 아니에요, 좀 업되고. 영화 너무 잘 되니까 어린 마음에 좀 부풀기도 했는데 네. 글쎄요, 저 빼고는 다 잘 됐더라고요. 그래서 강혜정 씨도 쭉 차고 올라가고. 네, 그때 뭐 다 뭐 네, 유지대 씨 뭐 다 그 영화에서 저 특히 뭐 박찬욱 감독은 또 네, 세계적인 감독이 네, 되고. 네. 그래서 뭐 올드보이 찍고 다른 배우들은 다 뭐 영화 찍고 있는데 넌 학교에서 왜 극장에서 밤새고 있냐고 친구들이 놀리고 그랬었죠. 그 이후에는 우리 저 윤석 씨는 뭐 이렇게 섭외가 쭉쭉쭉 안 들어갔습니까? 올드보이 끝나고 뭐 연예 기획사의 콜이라든지. 네. 그니까 뭐 없지는 않았는데요. 그 신인 배우들이 회당 뭐 얼마 못 받거든요.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로 또 배분도 해야 되고 또 세금도 떼고 그렇죠. 또 그리고 학교 가면은 TV에 선배가 나오니까 또 선배는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줄 알고 있으니까 또 아무래도 또 후배들 있을 때도 네. 또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정작 통장은 계속 이렇게 마이너스더라고. 이렇게 집세 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뭐 또 등록금도 내고 뭐 그렇다 보니까 이게 플러스로 잘 안 돌아서더라고요. 네. 맞아요. 어머니 있더라고. 용돈 달라고 손도 못 내밀 것 같은지 자기가 운전병이다 보니까 발에 박행을 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또 그것도 이제 또 어려웠는지 식당 가서 접시 한번 닦은 적이 있대요. 그래서 이제 저거 막 야단치면서 거지 무작정 학교에 가서 살아라. 당장 지금 눈앞에 돈에 안주할까봐 편한 생활에 안주하다 보면 자기 꿈을 잃어버리잖아요. 올라오던 목표가 있었는데 당장의 배고픔은 나중을 생각하면 그건 행복으로 돌아올 수 있다. 그러니까 지금 조금 힘들죠. 참자 우리.